종목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종목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니까 종목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런앤런의 모든 코너에는 공부와 교육이 들어가 있었다,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최고의 맛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보험주를 가지고 왔어요. 롯데손해보험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자체보다는 이제 보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금리 인상 수혜주가 뭐라고 하죠? 네, 은행주, 보험주 뭐 이런 종목들이 금리 인상 수혜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험주가 왜 금리 인상 수혜주인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또 제 방송을 꾸준히 못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일단 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 개선이 좀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네, 예금과 대출의 마진을 벌릴 수 있어서 보통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순이자 마진이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그 엄청난 금액의 보험금들이 막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그 보험금이 들어오면 그게 다 보험사의 수익이 되나요? 아니죠. 네, 보험 사건이 터졌을 때는 보험금을 내줘야 됩니다. 그 보험금을 받아서 결국은 큰 사건이 터질 때 거액의 보험금들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받은 보험금들을 운용을 할 때 리스크하게 운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예요? 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뭐 예금이 될 수도 있고 CM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금리 관련된 상품들이 대부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쌓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사는 금리 상품에 대한 투자 의존도가 높아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험사가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인들 중에 주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실손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손해율도 개선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이슈가 나왔죠. 실손보험료 인상. 실손보험 가입자가 3,500만이었나?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그만큼 실손보험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 실손보험 자체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적자를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손보험료 9% 인상, 16% 인상 정말 어마어마한 인상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요즘에 좀 작정하고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입었었던 손해들을 많이 극복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예전에 보험사들이 힘들었던 게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경쟁적으로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유치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그 노출이 됐었던 그 보험들이 마진을 못 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외출량이 좀 줄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자동차 보험도 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보험사의 발목을 잡았었던 요인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험사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 자본 확충을 통해서 지금 여력 비율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안정성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복합적으로는 이제 보험주가 이제 왜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현재 시점에서 보험주를 보는 더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방어주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더 이어간다면 보험주가 지수 대비해서는 괜찮은 성과를 보일 거예요. 근데 시장이 빨리 안정을 찾고 기존에 약했었던 성장주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치고 나가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보험주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장을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죠. 나는 시장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본다. 그렇다면 보험주의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고 나는 시장이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성장주나 리오프닝주 이런 탄력적인 종목군들을 보고 보험주는 좀 줄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포트 관점에서 보험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방어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시장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험주의 비중을 조절하시면 이제 포트를 구축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거는 뭐 지금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보험주는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